Hello, thank you for talking with us. This is Yusong Engineering. 일단은 Yusong Engineering 어떤 회사인지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Yusong Engineering의 이용득 대표입니다. 예, 저 회사는 환경설비를 하는데 2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1상품은 탈취기가 되겠습니다. 네. 탈취기는 제일 많이 되는 게 야객 탈취기입니다. 네. 1탑에다가 2탑이 본처리 탑이 있습니다. 요거는 수세정으로 해서 산성 악취를 잡고 알칼리성 악취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가 대한민국 1호로 조달우수 3자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우수 인정받은 지가 지금 4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조달우수 제품까지는 탈취기 분야에서 저희가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좋은 탈취기고요. 요즘에 와서 종전의 바이오 미생물 탈취기가 있습니다. 바이오 네. 탈취기가 있는데요. 바이오 탈취기의 장점과 약액 탈취기의 장점을 살려서 약액 여기 보시면은 약액 세정과 바이오 필터식 이 병합된 친환경 복합 탈취기를 즉 약액 탈취기와 바이오 탈취기를 결합해서 복합형 탈취기를 지금 혁신 제품 1호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요즘에 저기 그림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내에 서울에 4개 하수처리장에서 저희가 이미 3개 정도가 설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 쪽에도 구리 하수처리장이든지 그 다음에 안산 하수처리장 등에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제 첫 번째 제품은 탈취기 설비입니다. 악취를 제거하는데 저희가 국내 1호 제일 1위 회사라고 저희가 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품 조금 소개해 드릴까요? 아, 네. So 예. first of all, just to let you know a little bit about what that was, a bit of a deodorizer, a bit of a smell killer right there. 이 하수처리장도 보시면. Oh, we'll take a look here. 이거는 광주 광역시 네. 하수처리장 안에 이런 설비가 여섯 대 시공이 되어서 지금 시공된 지가 한 4년 정도 정상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수처리장에 저희 기기가 동일한 제품이 6대 시공되어서 아직까지 4년 동안 잘 가동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네, okay. That's actually in Gwangju right now. 두 번째 제품 소개 드리겠습니다. So this is the second product we're going to look at right now. 소화가스 재활용 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화가스 재활용 설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등에서 설러지가 발생되면 그 설러지를 이렇게 감량화식입니다. 감량화식이면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메탄가스는 메탄가스 있는 항을 제거해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연료 전지로도 쓰고 보일러에 열원을 해서 다시 이 소화도에 이렇게 가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남을 경우에는 남녀가스를 소각시키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소화가스 재활용 설비를 저희가 전공정의 특허를 갖고 있고 이번에 혁신 제품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 수영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저희가 회사가 있는 본사가 있는 양산도 하수처리장에 네. 이렇게 세트적으로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다 보겠습니다. 네. 예. Yeah, so we're looking at kind of the products that they have here that are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methane gas. So yeah. In the collection here, and you mentioned earlier some of the patents and the recognition they got as a revolutionary product. So this is what he was talking about earlier. Yeah. 여기서 보면은 이 대표적인 게 이 가스가 자동적으로 들어가면은 요 데크 플레이트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Yeah, can you show us how it works a little bit?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설비는 가스가 무동력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오고 아까 여기서 보일러로 이렇게 소개되면은 예,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동적으로. 예. 수도. 만약에 서게 되면, 잠깐 빨리. 서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고, 이거는 이제 안전벨입니다. 네. 압력이 많이 높아간다든지, 예.
여기 안전벤이 되고 또 기계식으로 원래 안전벤이 달리가 있는데 뭐 가스를 저장하니까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자동적으로 섭이 되면 이 데크 브레이크가 한번 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그리고 또 가스가 저기 소화조에서 생기면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 데크 브레이크가 올라가서 안에 전부 다 이렇게 So we got a bit of an explanation of how it works here, everything from the process of the air going in to the safety bell that was up here as well, which is very important when you're dealing with gases. There's a third one right here. Third product, which is this. 세 번째 제품, 이 스크류 펌프가 되겠습니다. Screw pump, three-thread cone type. 예예.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하수 같은 게 이제 유입이 되어 오면은 일단 위로 이렇게 공정을 이렇게 펍니다. 저기 이렇게 이게 가동되면서 자동적으로 퍼서 저쪽에 그림이 저렇게 커지면은 여기 높이가 한 10m 정도. 10m요? 10m, 10m. So 10 meters. 예, 10m. 네. 그래서 여기서 일반 하수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흘러내려오면 밑으로 받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럼 이걸 하수 처리장을 공정에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다시 물을 올려야 되는 공정에 스크류 펌프가 있습니다. Right? 예. 여기 실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You actually see the water being pumped up here, a small version of it. 예. 날개가 삼엽이라는 그런 날개가 세 가지입니다. 선풍기 날개처럼 요래 한 개가 있는 일엽이 있고요. One. This one, one thread, three thread over here. 예. 여기 이제 수입 제품. 독일의 리치사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저희가 국산화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This is from Germany that they're showing, but this is what is actually here that they produce here.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능 인증과 조달 호수를 유일하게 받아야 될 게 있다. 뒤에 그럼 수입 제품과 저희가 개발한 제품의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바로 보시겠습니다. So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of water that actually is pumped up from the German one versus theirs. And you can see, 이 양을 보시면은 한 10% 업그레이드 된다. So there's about 10% more water actually coming out of their product. 이렇게 보이죠? 네. 10% 정도 많은 양을. 펌프는 똑같은 동력에 물을 많은 양을 유량을 펌핑하는 게 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입 제품에 대해서 국산한 게 한 10% 정도 더 업그레이드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explaining everything to us. 이런 새 제품 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Good luck. 네, 감사합니다. 예. Good luck thank this you. week. 예. Yep.